근데 이렇게 우리가 증명증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통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증명증치, 증명증치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증명증치 필요. 그게 뭐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를 늘 그 바라는 그런 염원이고, 늘 뭔가 청년들이 막 되게 참신하기도 하고 뜨겁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청년, 청소년 빼놓고 볼 수 없어서 이제 그 청년 정치라는 얘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문제는 그 청년 정치, 각 당의 청년 정치의 상징성을 띈 분들이 좀 잘했냐, 무조건 다 개판쳤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그 여러 가지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들도 많이 했고, 그럼 그 부족함을 지금 어떻게 채우고 있냐 보면 더 실망스러운 모습도 사실 당내에 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년이니까 갖다 꽂자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온라인 세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지난 대선 때 이준석하고 진중권 딱 이 두 명을 원래 딱 중심으로 잡고 나머지 격가지로 상대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전략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뭐 마삼중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그 사이버 불링하는 키보드 워리어의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디 자랑이 아니라 갖고 제가 원래 숨기고 살다가 책에다가 이제 고백식으로 쓴 게, 민주진영에서 이들의 정서를 모르면 그냥 좋은 얘기하고 이런 거 나쁩니다, 우리가 통합해야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싸움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저 그때 옛날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먹잇감인 거죠. 그래서 특히 민주진영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하면서 화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두 분이 걸어오신 삶과 거기서 나온 말씀이랑,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실 그 시대 겪어보지도 않고 김대중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어설프게 따라하는 게, 청년들이 전 안다고 생각해요. 청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 저 모르고 그냥 자기 필요할 때 갖다 멋있는 말만 쓰는구나 라고 해서 신뢰를 잃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시대에 맞게 싸울 필요도 있고, 싸우다가 보면은 뭐 누군가 눈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욕도 먹고 하는 건데, 너무 그냥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또 밖에서는 괜히 막 리스크 떠안기 싫으니까 뭔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려 하고, 이게 무슨 정치인가, 그런 의미에서 신뢰 많이 잃었는데,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대에 익숙한, 지금 이제 틱톡 쇼폼이 지금 또 대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신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틱톡 쇼폼이 지금 대세가 돼서 그 인스타 릴스랑 유튜브 쇼츠도 막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유튜브가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쇼츠의 영역에서는 지금 기회의 땅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 우리 가자 이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우리가 그냥 정치인들이 이거 배우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틱톡 하루 종일 보고 이런 분들의 감각으로 그 영역을 가면 우리가 거기서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쇼츠는 지금 외양 확장이 되는 곳이거든요. 기존에 유튜브 양쪽 진영이 뭐 이제 필터법을 얘기하고 양극화 뭐 지적을 하는데, 유튜브 쇼츠를 보면 그 구독자가 많은 분들이라도 비판 댓글 엄청 많이 달립니다. 왜 달리냐,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46만인데 그 구독자분들이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외양 확장이 돼갖고 다른 분들이 본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외양 확장이 되는 거니까 이 기회에 따라서 청년들이 치고 나가자. 지금 뭐 민주당 욕만 하고 언론에다 대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청년이라는 게 그 딱 나이라기보다는 청년의 마인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문화시체를 겪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 꼰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게,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정치에 대해서 있는데, 청년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청년이시죠? 그러면 실제 그 나이상으로 청년인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은 이제 만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 정치 관련된 이야기 합니까? 어떻습니까? 잠시만, 근데 나이상으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준석도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네, 나이상으로 청년 정치인 맞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도저히 우리 민주당도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님도 그렇고 장혁 의원님도 그렇고 나이상으로는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은이랑 좀 거리가 멀어서 그 나이대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흔 몇 살까지? 45세까지면 45세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 길 지나간 사람 자꾸 물어보면 아무도 안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민주당에서 좀, 아, 이거는 근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청년 정신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그 마인드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네, 마인드도 정리가 되어야 나이도 되고. 실제 생물학적 나이도 네. 정리가 되어야 되고, 야, 힘듭니다. 저는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근데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김영삼 대통령 YS나 DJ나 다 20대 정치를 시작한 분들이세요. 그 두 분이 걸었던 그 70년대 40대 기수로는 이미 끝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역사로 봤을 때 청년 정치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YS DJ가 했던 게 청년 정치예요. 지금 나이로 보면 40대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청년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도전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도전하는, 그냥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최소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YSDJ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젊은 나이에 도전하는 정치, 40대 기준으로 들고 나온 건데,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40대가 40대에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올 수 있을 만한 풍토인가, 지금의 풍토가 정치 환경이 그걸 용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청년 정치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저는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YSDJ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80년대 586, 386 이분들이 정치에 나오면서부터는 약간 이 청년 정치인들을 악세사리로 활용한 측면들이 있죠. 네, 386이 처음 정치에 들어온 것도 DJ가 수혈론, 젊은 비수혈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존 정치인들의 약간의 악세사리, 장신용, 그리고 구색을 맞추는 이런 것으로 활용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정치 안에 남아있다. 이 얘기가 뭐라 하면 엄청 많겠네요.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청년 정치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의 주체로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낸 건 저는 오래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의 이런 청년 정치에 대한 논란, 청년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